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와 인도 간 반도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이외에도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전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김동연 지사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을 연이어 만났습니다. 김 지사는 반도체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. 인도의 IT 인재와 함께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. 반도체 분야에 대한 워킹그룹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에 합의를 만들었고요. 바이오나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도. 이에 바이시나우 장관도 경기도엔 선도적 기업이 많아 협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화답했습니다. 김 지사는 장관 면담 전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기업들의 애환을 대신 전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게임 업체가 그 중간에 이제 서비스 중단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서 그 문제 좀 풀어주십사하고 부탁을 저한테 했고 제가 이 인도의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. 또 그밖에 우리 한국과 인도 간의 애로사항, 또 우리 기업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. 이날 김 지사는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도 방문해 연구소를 시찰하며 양국이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가 되도록 가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